알렐루야. 어, 설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어서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PPT 보이시나요? 아세요? 그럼 저랑 세대가 같은 건데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컨보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 오락기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교 가면은 수업을 듣고 있어도 빨리 집에 가서 저 컨보이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교 생활을 집중하지 않기도 했고요. 선생님으로부터 혼이 나도 나 집에 가면은 저 컨보이가 기다리고 있지. 학생들 사이에서 좀 티격태격 싸워도 나 집에 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컨보이가 있지 그 컨보이 생각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락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선물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선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다, 영접하다의 깊은 의미는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우리 내면 안에 있으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화평한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화, 평안,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때내 안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내 안의 화평, 인간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화평, 즐거움. 원하시죠 여러분? 우린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이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왜이 구절을 좋아하냐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로마서 3장 25절을 가만히 보면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바꿔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알듯이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회개기도 처절한 회개 기도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고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제사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제사 드리고 난 후에 한마디로 축제를 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이미지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한 다섯 살때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빠르죠. 근데 들통이 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혼냈어요. 야 너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왜했어?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너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지 마. 다음엔 어 알았어.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속죄제 이미지입니다. 예, 용서는 해줬죠. 그러나 하지 마. 기분은 별로야.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심각한 거예요. 속죄제는 <laughs> 하지만 알았어. 여러분 이게 속죄제 이미지인데 화목제는 뭐예요? 따라 이리 와, 일로 와, 안아주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피자 먹으러 갈까? 너 좋아하는 인형 사줄까? 우리 나갈까? 이게 화목제 이미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절대로 화평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고 즐거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즐거움은커녕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 환란 역경, 어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본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자신의 자소전이에요. 자전적 고백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힘든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경험을 하신 분 있어요? 채찍에 지금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울보다 힘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내면 안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존재 안에 있으니까 근원적인 화평과 즐거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늘 날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이지. 그게 너무 크니까 삶의 현실,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포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어린 시절에 컨보이 오랐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컨보이 생각만 하면은 기뻤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선물을 생각하면 화평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다상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조 원 자산가예요 1조 원 상상은 자유니까 상상해 보세요 1조 원 자산가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만원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내 인생 꼬였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난 1조 원 자산가인데? 그까 만원 잃어버렸어요. 1조원 자산가에서 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비유입니다. 우리는 1조원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만 원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 크기에 그 고난을 다 상쇄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하듯이 사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의 지평 위에 인생이 지나갑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월세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랑 상담한 학생도 이러한 이야기로 저와 상담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안 좋아 우울해하는 학우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 선후배와의 관계, 교회 교육부서 안에서, 또 교회 찬양대 안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찬양으로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 힘들지요? 괴롭지요? 한숨 나오죠.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래의 막막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학우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지평 위에 인생이 지나갈 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그 환란의 끝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의 한분한분 한 분, 귀한 분들 구원의 선물을 가진 우리는 다양한 고난이 찾아와요 그 종류는 너무 많아요 셀수 없어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고난을 참는다라는 수동적 의미보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이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바울이 예수님 믿는 후에, 믿은 후에는 모든 걸 버렸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의 해석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족입니다, 이게.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처한 환경,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은 품질을 나타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 인격을 나타냅니다 연단을 몇 가지 번역본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새 번역에는 관련된 인격이라고 번역돼 나와요. 영어성경 NIV 버전에는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n a s b 버전에는 풀어본 캐릭터 이렇게 나와요. 번역하면 뭐죠? 인정받은 인격, 증명받은 성품,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인내가 없어요.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감사 잘 못해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단련된 성품, 훈련된 인격입니다. 사랑, 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단련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된 성품, 단련된 인격이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회복의 소망,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대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저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막 원해가지고, 야, 고난 받아라! 적극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단련된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구약의 인물 요셉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 종이 돼요 그 당시 종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부속품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아까 인내가 자족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을 견디어내고 받아들인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럼 여러분, 자족의 모습은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 자족하니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자족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니까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죄수였던, 노예였던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주인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깁니까? 그 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스토리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자족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함의 결과가 감옥행이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처절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자족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쯤되면 인내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쯤되면 신세한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자족해요.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간수의 일을 죄수였던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간수장이 자신의 일을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겨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다. 인내의 결과, 요셉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으로 나아가게 돼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세상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그 안에 싹 뜨고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련된 성품이 갖춰지자 결국 이집트 총리가 돼요.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 형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아시죠? 우리 교회 음악학과 학생들은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감기에 걸려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 시각장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한살때 그를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고 할머니,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 외할머니가 신앙을 알려 주고 하나님을 알려 줬거든요. 근데 그 외할머니조차도 11살 때 크로스비 여사가 11살 때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분이 만약 자기 한탄과 분노 속에 돌팔이 의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신앙 안에서 자신의 환경에 자족하기로 인내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홉 살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전적 이야기에서 이것을 밝혔어요. 아홉 살때 본인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 날아가서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삶의 인내를 통해 단련된 사랑의 인격,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찬송시를 쓰는 찬송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신 복음송 작가의 여왕 미국 현대회중 찬송가의 어머니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대부분 이분이 작사하신 찬송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이분이 작사하신 찬송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시죠?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다 아시죠? 다 이분이 잡사하신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귀한 찬송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신대원 때 처음 어느 교회 청소년부 교육 전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장 장로님과 안 맞아 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공감하시니까 웃으시죠? 안 맞아요 저랑. 저는 청소년 사역은 즉흥적인 막 이벤트도 해야 되고 설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뭐 설교 길 수도 있지. 뭐 새로운 거할 수도 있지 청소년 애들 좋아하면 바로 바로 만들 수도 있지. 이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이 부장님은 완전 FM ISTJ입니다. 예, ISTJ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장점 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자, ISTJ입니다. 딱 시간도 1분 1초 늦는 거 허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계획표 상에 없는 사역은 새롭게 시도할 수 없는 철저한 계획맨이에요. 저는 완전히 숨이 막혔고 제 스타일과 안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주 이분을 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초창기 사역 초창기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병이 와서 병원 다니기까지 했어요. 이 문제로 기도탑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기도탑에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인내하라였어요. 그게 처음엔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제 스타일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왜 저는 이걸 못 합니까? 인내라, 인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인내하자.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상황 속에서 그분께 맞추며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도 딱 맞췄어요. 딱 맞추도록 노력했고요. 너무 저에겐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도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딱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계획하고 일하는 습관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분의 스타일에 딱 맞추려고 엄청 저는 노력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장님과 저는 손발이 잘 맞게 사역을 진행했어요. 저와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청소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부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지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저도. 아, 이게 바로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단련된 인격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 제 생일에 이 부장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제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선물이 보이시나요? PPT 화면 보시면 이게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 부장님은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필요한 좋은 글 100개를 매일 한 개씩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이 래요 그분이 강조한 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글한 개를 매일 써서 100일 동안 쓰셨대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제 생일날 선물로 주셨어요 이책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성중 전도사님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요 금년 여름은 무척이나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무엇보다도 시원하답니다. 20대와 50대의 만남. 제가 그때 20대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감사가 넘칩니다. 서로가 미처 몰랐던 것을 보완하여 주고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하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큰 종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사역의 큰 자산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확신 믿음을 여러분의 현실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십시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지평위에 인생이 지나갈 때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단련된 인격을 갖추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